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? 이번엔 내가 직접 찾아내겠어. 작전 개시!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후르고의 기술을 훔칠 간. 후르고 사무실 진입 성공. 생각보다 쉬운 걸. 드디어 찾았다. 후르고, 넌 이제 끝났어. 매듭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매듭 자체의 강도인 낫 시큐리티를 확보하는 거고요.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두박근에 힘을 주고 힘을 꽉 당기면은 봉합사의 매듭이 강하게 체결이 되겠죠. 이거는 사실 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거는 연조직을 관통해서 나온 봉합사가 만드는 이 룹이 얼마나 강하게 체결되느냐를 의미하는 룹 시큐리티인데요. 이게 사실은 하기도 좀 어렵고 반면에 임상에서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. 많은 선생님들은 니드홀더를 구 외에서 작업을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나트는 강하게 체결되는데 정작 룹은 강하게 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. 매듭을 짓습니다. 룹이 헐거워요. 아 이거 어떡하지? 끊고 다시 가야 되나? 아 그러기엔 시간도 부족한데 환자분들 많이 밀려 있는데 리타이트닝 후에는 반드시 엑스트라 낫을 한 번 더 해서 매듭이 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안전장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은 임상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트 시큐리티는 지금 제가 이두박근 해가지고 쪼여졌어요. 이건 지금 타이트해요. 근데 요 아래 요 룹 시큐리티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 이 연조직은 다 벌어지거든요.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. 자 잘 봐주세요. 자 숨을 조여주시고 자 참고 한번 천천히 당겨 보겠습니다. 당겨지는 거 보이시나요? 점점 룹이 줄어듭니다. 점점 줄어들죠. 점점 실크는 안 끊어져요. 이게 포인트입니다. 실크에 힘을 더 과도하게 줬는데 안 끊어지고 루프만 타이트하게